할게요. 네, 진짜 유튜버 유니온메일입니다. 저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오늘 제가 호스팅할 내용은 오싹오싹 공포체험입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실까요? 야외라서 마스크 쓴 점 양해 바랍니다. 자, 장난 아니죠? 재개발 지역인데 70에서 80년대 때 그 녹슨 그 낡은 미끄럼틀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만히 있어보자. 철봉인데 매달리는 게 없죠. 자,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. 없어요.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허공입니다. 없어요. 그리고 자, 여기 보시면은 수도꼭지 물론 안 되고요. 손잡이 나가서.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여기 보시면은 자, 아주 낡은 그네가 있습니다. 빈티지 그네. 자, 저희 유튜브는 빈티지를 주제로 다루는 유튜브라서 자, 이 낡은 빈티지 놀이터 요거 연동됩니다. 뭐 말인지 알죠? 자, 아주 두꺼운 펠트 천에 러스틀리한 쇳덩어리들. 자, 이 쇠사슬 낡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. 자, 요거 한번 타볼게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지금 제가 가죽 잠바를 입고 가죽 부츠를 신고 자, 라이딩 해봅니다. 자, 이 소리 들리시죠? 자,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. 자, 진짜 소리예요. 진짜야만 되니까요. 자, 삐걱삐걱 소리 장난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요 미끄럼틀은 요거 도중에 한번 요거는 진짜 빈티지인데 요거는 약간 수리가 된 것 같아요. 최신 걸로. 많이 낡았는데 삐까뻔쩍하죠? 자, 요것도 말씀이시죠. 자,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아, 올라가기 앞서 요즘 최신 놀이터는 뭐 애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뭐 폴리우레탄 이렇게 푹신푹신한 재료인데 자, 여기는 모래 그대로입니다. 근데 이 모래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좋아요. 그 폴리우레탄 그런 소재들은 아이들이 뭐 건강엔 안 좋아요. 자, 요 자연, 요 모래 속에서 꽃도 자라고 이 나무도 자라고 이 낡은 빈티지 나무와 이 쇳덩어리 러스트리한 쇳덩어리도 아주 조화가 좋습니다. 자, 요 빈티지 미끄럼틀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이거 뭐야? 요 줄 치워 볼게요. 잠깐만, 이 줄을 넘어야 되겠다. 가만히 있어 보자. 줄 넘었습니다. 자, 지금 미끄럼틀 정상에 올랐습니다. 자, 이 낡은 분위기, 여기 독자님들은 빈티지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좋아하실 겁니다. 지금 여기 꼭다기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고환이 쫄아들었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아이고, 여기 뭐 새똥도 있고 뭐 엉덩이 대고 내려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여기 자세히 보시면 새똥도 있어요. 오랜만에 동심을 살려서 아이고, 한 손으로 잡고 타기는 좀 힘든데 모르겠다. 여기 요거 새똥 요거 피해서 그냥 한 손수 없이 한번 내려가 볼게요. 하나 둘 셋 나이스. 자, 여기 먼지에 제 엉덩이 그 먼지에 그 엉덩이 이거 슬라이딩한 슬라이딩 피니쉬 요거 내려간 흔적 보이시죠? 요거 제가 도중에 먼지를 닦았습니다. 가만히 있어 보자. 잠시만요. 일단 엉덩이를 풀었습니다. 자, 요 빈티지 놀이터
빈티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데 한번 꼭 놀러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자, 뭐 지금 뭐 봄놀이, 꽃놀이 많이 가는데 여긴 나무들이 아직 앙상합니다. 왠지 음산한 기운이 들어요. 지금 남쪽 지방에서는 뭐 꽃이 피고 뭐 여의도 벚꽃놀이하고 뭐 그런다는데 여기는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져요. 자, 그건 그렇고 오늘 빈티지 놀이터 오싹오싹 공포 체험 해봤습니다. 자, 진짜야만 돼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몸 많이 자야죠. 그럼 부디. 자, 여기 앙상한 나무 보이시죠? 자,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부디.